좋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이런 곳입니다. 지금 안개가 피어 올라왔습니다. 예, 밑에 보면은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부엉이 바위입니다. 자, 그러면 산행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도 오는 과정에 산행을 강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런데 안경에 습기가 차서 안경을 벗고 올라오는 도중에 잠시 쉬었다가 갈 모양으로 있었는데 뒤따라오는 후배가 능이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후배들과 함께 능이 산행을 비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후배가 능이를 발견했습니다. 능이 초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썰미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능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후배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빗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죠? 능이가 이런 곳에서 자랍니다. 돌과 낙엽과 있는 그 주변에서 자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산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돼지 물탕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돼지 물탕입니다. 이렇게 돼지가 중간에 물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을 먹고 또 목욕을 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돼지 물탕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보면 쭉 떨어지는 낭떠러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샘물이 나오는 물탕을 만들어 놨네요. 이 돼지가 참 영물입니다. 영물은 영물입니다. 다시 산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버섯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크다. 엄청 큽니다. 먹음직스러운 버섯. 지금 방금 산행을 하다가 버섯 산행을 하는 도중에 큰 참나물, 즉 진삼을 발견했습니다. 진삼 잎이 어색입니다. 요 씨가 이렇습니다. 진삼입니다. 진삼 뿌리가 보면은 아주 길게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진삼을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을 금방 이게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진삼이. 이렇게 똑삼처럼 되어 있죠. 삼처럼. 이게 진삼입니다. 진삼. 진삼. 다시 한번 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삼. 뿌리는 똑삼처럼 거의 같습니다. 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산삼하고.
여기에도 보면 꼭 선삼은 똑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또 맛도 또 산삼처럼 그렇습니다. 이걸 진삼이라고 합니다. 진삼. 오늘 비가 오는 도중에 안개도 자욱하고 이렇게 산행을 계속했습니다. 안개도 자욱한 데도 불구하고 산행을 하는 도중에 방금 진삼을 발견했습니다. 벌소리가 막 나는데 안개가 자욱하죠. 빗소리. 너무나 좋습니다. 조용하게. 자, 진삼은 다시 묻어두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더 클 수 있도록 진삼 이렇게 묻어두고 가겠습니다. 진삼 바로 옆에 요거는 태자삼, 태자삼. 태자삼도 많이 있네요. 태자삼. 여기 있네, 태자삼. 작은 태자삼들이 여기 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 태자삼은 작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태자삼. 거의 성냥보다 더 적죠. 이 수시계 정도 크기입니다. 이게 태자삼입니다. 태자삼. 기력 정진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태자삼이. 태자삼. 이거는 무슨 버섯 종균이 있게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산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태자삼을 봤습니다. 버섯 산행하는 도중에 눈빛 승마를 가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눈빛 승마를 발견했습니다. 눈빛 승마. 밑에도 눈빛 승마가 있네요. 밑에도 눈빛 승마 꽃입니다. 꽃이 눈처럼 그렸어요. 눈빛 승마 줄기 내렸습니다. 눈빛 승마. 다시 산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